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한 시험이죠. 구평 대비 학습법. 이거를 이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모양이야. 이제 회사에서도 항상 보면은, 뭐 모든 사이트가 마찬가지죠. 딱요 시즌에, 이제 구평 대비 학습법. 뭐 6평 이전에는 6평 대비 학습법. 겨울방학 때는 3월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대비 학습법,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9평 대비 학습법이 따로 있고, 6평 대비 학습법이 따로 있느냐, 수능 대비 학습법은 또 특별한 게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니네가 더 잘할걸? 뭐 특별한 대비법이 있나? 그렇진 않아요. 평소에 본인이 수능을 바라보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하던 거 그거 하고 그냥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 이제 준비가 잘안돼 있는 친구들은 아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게 궁금한 게좀 있기는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보다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9평 성적은 수능 시험에 단 1%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평, 9평, 수능 세 번의 시험을 평균을 내서 대학 원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근데 9평 점수가 뭐 수능에 반영되니? 그렇지가 않잖아.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거나 왜 이렇게 가렵지? 잘 씻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는 건 사실이지. 교육청 모의고사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재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응시하고 이런 게잘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씩 뭐 사설모의사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평가원 모의고사는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할 거예요. 원서 접수를 하잖아, 원서 접수를. 정식으로. 막 매달 보는 사설모의고사 정식으로 원서 접수를 하냐? 그렇진 않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건 알겠는데 잘 해오던 친구들은 그냥 너 하던 거 하다가 그냥 시험 보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모의고사가 뭐 벼락치기가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면 잘 하던 거 하고 보면 된다. 그잘 하던 게 뭡니까? 그거를 짚어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뭘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뭐 했어야 돼? EBS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아마 지금 좀 많은 친구들이 수능 특강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했는데. 수능 완성은 아직 손도 안 댔다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9평 전까지 수능 완성을 풀수 있으면 푸시고 그럴 시간이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한 두어 지문 되고 수능 완성에서 한 지문 정도 된다 해도 선생님 그러면 수능 완성을 다 해야 한 지문 연계되는 거 그거 맞추잖아요. 공부 안 하면 못 맞추나?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공부한 지문이면 맞고 공부한 지문 아니면 못 맞추는 건가?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3등급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수능 완성까지 한번 공부를 하고 9평을 보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수특 마무리 부분이다. 내 진도에 맞게 가고 있다. 지금 EBS를 다 봐버리면 수능 전에 다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자세하게 천천히 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자기 페이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9평 잘 보기 위해서 수능 완성을 억지로 한 거를 막 프로젝트인다? 그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뭐 해야 될까요? 문법. 이거 그러니까 언매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작도 마찬가지야. 선택 과목. 선생님, 선택 과목은 쉽던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죠. 시험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택 과목. 문제풀이를 좀 하고 가세요. 알겠죠? 선택 과목을 화작 선택자들은 그래도 11문제로 되어 있는 선택 과목 한 3회차 정도. 알겠지? 언매 선택자들도 뭐한 3회차 정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 문법은 개념 학습을 해야죠. 다 했다 치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점에 나는 문법 개념 학습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언매 선택인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 다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 3회차 정도를 이제 쭉 풀어보면,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하구나 이런 걸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고 시험장에 가시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뭐 해야 될까? 너의 생각을 묻는 거야. 뭘 해야 될것 같아? 마음의 준비 같은 소리야, 아버지. 그거는 시험 당일날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은, 저거, 시간 단축 연습을 좀 하셔야죠. 시간 단축 연습. 영역별로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영역에서 좀 시간을 땡겨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이런 전반적인 시간 단축 연습이 필요하죠. 나는 그거 뭔지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타임아웃 강의가 완강이 돼 있으니까 그게 시간 단축 강의예요. 시간 단축 스킬을 좀 배우고 시험을 보면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알겠나요? 어떤 친구는 타임아웃 듣고 5등급이었는데 1등급 됐대요. 시간 안에만 풀었으면 소원이겠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니까. 알겠죠? 시간 단축 연습을 좀 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뭐 해야 될까 또? 너 6평 때 성적 엄청 올랐잖아. 등급이 한 4개 올랐다고 그랬나? 잘했어요. 황금손이요, 황금손. 등급이 4개가 올랐습니다, 6평 때. 9평 때 뭐하고 볼래? 모의고사 연습을 좀할 거야? 그렇죠.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하는데, 그래, 모의고사 실전 연습.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뭘로 하냐면은, 선생님, 작년에 봤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작년에 9평이 워낙 쉽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능을 생각을 하면은 연계성을 느끼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 연계성을 느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작년 9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원래 문학 지문에서 그래도 한세 지문에서 네 지문 정도는 내가 아는 지문 나와서 연계성을 좀 느끼고 EBS 공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다음 독서 영역도 수특이나 이런 거다푼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면서 시험을 보는 느낌 그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작년 9평을 풀어보면은 아직 안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다 비연계로 느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또는 이미 여기저기서 풀어본 사람들 이미 풀어본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기출문제집에서 작년 9평 지문들을 많이 풀어봤어. 그럼 시험지 형식으로 푼다 해서 뭐가 달라? 답이 기억날 텐데? 나이 지문 알아. 그러면서 막 담아, 막, 막다 맞겠지. 우와, 기분 좋아. 그럼 9평 보면 기분 나쁠걸? 그 점수가 안 나올 테니까. 그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지문을 풀었는데 지금. 선생님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연계성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모의고사. 쉽게 말하면 사설 모의고사 한해 정도. 근데 EBS를 다 반영한 올해 버전의 사설 모의고사.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작년 사설 모의고사는 풀어봐야 소용없어. 그거 다 비연계로 느껴지는 건데 뭐. 어차피 올해 연계랑 상관이 없으니까. 올해 나온 사설 모의고사 중 EBS 연계가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수능을 보는 느낌이랑 유사하게 시험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알겠나요? 요 정도 하고 시험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긴장된다. 모의고사인데 그렇게 긴장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 있잖아, 마인드 컨트롤. 선생님, 저는 평상시에 혼자 풀 때하고 시험장에 옆에 두고 앉아 있을 때하고 점수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방법이 있어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사람들 있는 데서 해. 자기 혼자 칸막이 돼 있는 독서실에서 하지 말고. 독서실도 왜 이런 게 있지 않나? 책상이 이렇게 넓게 트여 있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데. 또 감독관님이 이렇게 지나다니듯이 여기 옆에 두고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 알겠죠? 옛날에 양궁 선수들,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올림픽 직전에 이거 연습 어디서 하냐? 야구장 가서 해. 야구장 가서도 하고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도 하고 왜?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떤 데서 할수 있는 거야? 카페 같은 데.
극한의 상황. 모의고사에 집중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인데 내가 집중해서 한번 푼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걸? 이런 거. 옛날에 선생님 제자 중에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만들겠다고 지하철역 가서 풀었어요. 지하철 탄건 아니고 지하철 사람 많이 돌아다니는 데 있잖아. 그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앉는 데 있잖아. 거기서 모의고사를 풀어버린. 수능에서 한개 틀렸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고. 또 긴장되는 사람. 너무 떨려갖고 돌아버리겠다. 나 수능 되면 막 미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미리 내 몸을 실험한다. 뭐? 약 드세요. 선생님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단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시험 볼때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떨려. 언제 떨리는 거냐면은 내가 모르는 걸 맞추려고 아득바득 힘을 쓸때 떨리는 거거든. 그냥 풀수 있는 거 아는 거풀 때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이 마인드 플러스 그래도 불안하면 약 드세요. 청심환 드실 분들은 다 먹는 거 아니고 반병 정도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요즘에 뭐 안정액 이런 약들 나와 있잖아. 안정액 이런 약이 이제 수면제 성분 좀 빠져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약 먹으면, 이거 지금 PPL 아니야. PPL 아니에요. 선생님 제자가 그약 먹고 이제 효과를 봤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긴장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약 정도를 먹고 시험을 보는. 왜냐면 수능 날은 더 떨릴 테니까 미리 내 몸에 받는지 한번 연습해 보는 거지.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자면, 구평을 대비하는 특별한 학습법.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해오던 것 꾸준히 잘 하고 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안 하고 있었다면, 하고 시험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들 시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국어는 마음이 불편하면 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글씨야 읽을 수 있지, 한글이니까. 튕겨나간다.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들 보시고 수능을 바라보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